이제 부터는 2선 승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경, 예, 경기 양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공식적인 빌드를 두 가지를 사용해주면 무난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날카로운 빌드를 써도 두 번째는 똑같이 쓰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채로운 빌드가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진 쪽은 또 국가를 바꿀 수 있는 이긴 쪽은 못 바꾸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제 뭐 영국에 졌다 그러면 영국의 강한 국가를 고를 수도 있는. 하지만 이게 또 국가 선택폭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많은 경험이 있는 유저가 이제 룰이한 룰이 된 거죠 약간. 그렇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 많은 빌드. 일단 로딩 길고요. 자 시작은 됐습니다. 한 10초 넘어가면 동계가 안 뜨는 것 같은데 이번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네요. 일단은 가장 유의하게 볼 거는 이제 두 국가가 서로 엄청난 경제력을 부유하게 갖고 가는 나라들이죠. 그렇죠. 영국 같은 경우도 숙소를 통해서 주민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국가고 일본은 이제 사원과 그리고 이제 중반에 안정적인 식량 공급. 근데 영국 플레이어가 약간 하수가 느낌 나는 게 벌써 덱이 오픈이 돼 있어요. 아... 원덱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그쵸. 카드집에도 덱... 이제 예 25장의 카드를 넣을 수 있는데 27개만 사용 아 24개만 사용하는 카드도 하나를 덜 꽂은. 그러면서 이로커의 토마호크 보물을 얻었고요. 일본은 지금 카드가 오픈되어 있지 않죠. 카드가 아직 안 찼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지 않고 예, 일단은 카드 자체가 자신의 이제 전체적인 큰 전략 그걸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처음부터 이제 오픈하고 시작한다는 거는 페널티를 어느 정도 얻고 시작하는 거예요. 카운터를 맞을 수가 있죠. 지금 보물은 아, 보물 뺏긴 건가요? 아 빼 뭐 뺏기지 않았고요. 이거 인도는 연막탄. 일본은 도망가겠죠. 연막탄 사기 스킬 나왔죠. 사기 스킬 정말 신기한 게 일본의 과실마차에는 말을 끌고 다니는 시민이 있는데 과실마차를 지으면 시민이 사라질까? 비료가 되지 않는 걸까? 굉장히 무서운 국가네요. 동물을 먹진 않지만 인간을 먹는. 그러면서 상대 쪽의 신기한 보물까지 일본이 가져가고 일본은 하늘신 버지니아 회사를 받았어요. 버지니아 회사를 첫 카드로 이거는 이제 배짱을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보통 이제 3주민 카드를 먼저 가져가는데 버지니아 회사를 가져가면서 이게 근데 보통은 버지니아 회사를 가는 붐업 빌드도 3시대를 받고 그 다음에 버지니아 회사를 받는 경우가 더 많은데 버지니아 회사부터 받는 경우는 이제 매우 드문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초반에는 목재가 버지니아 회사로 줄인다고 해도 이게 숙소의 그렇죠. 목재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건데 어차피 이제 지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 저 목재를 캐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시드업에 바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주민을 좀 생산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저런 카드를 쓰는 게 일본의 주민을 일본의 주민을 견제하는 영국 굉장히 초반에 얻은 토마호크로 견제를 하고 있어요. 토마호크를 두 개 얻었나요 지금? 그쵸. 토마호크 두 개 얻은 거를 견제하고 있네요. 일을 많이 주고 있죠. 어차피 지금 이게 공짜 병력이기 때문에 보물에서 나온
이제 상대가 일을 못하, 일을 좀 하기 힘들게 귀찮게 하고 있는 모습. 거기 또 주민 하나가, 아, 못 잡네요. 예, 신경 써주겠죠? 일단 그래도 피를 많이 깎아놨기 때문에 다음번에 뭐 다른 병력으로 왔을 때 혹시나 효사르로 견제했을 때 쉽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토마호크 던져주면서 약간 주민 좀 귀찮게 한 느낌이 있는데 마르가스 내기가 나오고요. 영국은 시도를 하면서 거의 모든 주민이 식량에서 목재로 빠지는, 아직 식량을 캐고 있는 주민 약간 있지만 버지니아 회사의 카드의 영을 이제 좀 맛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숙소를 빨리빨리 늘린 다음에 영국은 이제 숙소를 지으면은 주민이 한 마리가 보너스로 나오는 그렇습니다.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숙소를 빨리빨리 지어서 전체적인 일꾼의 숫자를 늘리는. 나는 일본,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이 약간 식량에도 네 마리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걸 그냥 다 목재로 빼고 시장까지 지어서 확실히 파워적인 이제 경제를 얻는 게. 그리고 이제 숙소 같은 경우는 이제 장벽 대신 숙소로 벽을 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시기나 싶다 보면은 숙소가 또 단단하기 때문에. 그쵸. 잠시 초돌시대요. 숙소를 짓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영국은 감시초소와 금 200. 감시초소를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짓는 모습이네요. 아니네요. 숙소고요, 이거는. 감시초소 위치를 아직은... 북쪽의 금을 위해서. 아, 금 쪽으로. 금과 위쪽에 있는 나무. 옆에 있는 어느 정도 사슴까지 고려한 위치입니다. 너무 많은 걸 선택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약간. 사슴을 몰이를 잘 한다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감시초 이렇게 지으면은 앞에 금을 숙소로 빙글 돌리면서 방벽을 쌓아도 됐을 법했는데 약간 좀 아니란 플레이라는 것 같아요. 숙소의 하원이, 위치 하나하나도 예. 중요하죠. 하원을 이렇게 짓게 되면은 나중에 주민들을 길막할 수도 있어요. 이게 특히 지금 딸기 캐는 게, 딸기를 캐는 건 안 좋은 선택이긴 하겠지만 언젠가는 딸기를 캐게 된다면은 많이 걸림돌이 되겠죠. 숙소를 이렇게 짓는 거는. 그쵸. 아, 그러면서 방어벽까지 어느 정도 목재를 아주 풍족하게, 목재 700카드까지 서로 700과 600. 아, 지금 완전 붐업 가나요? 완전 붐업? 완전 경제를 가게 되면은 일본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 일본이 유리하단 말씀? 그쵸. 완전 경제를 가면 영국이 아무리 주민이 많이 나와도 영국은 주민이 이제 99개가 나오면 끝인데 거기다 숙소도 20개가 제한이 되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주민 수가 대신 75개인가 80개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 대신 이제 사원이 있고 거기다 도쇼구까지 있는 엄청난 나라여서 특히 야생동물이 다 고갈이 되고 나면은 영국은 이제 재분소를 지어야 되는 아주 슬픈 상황이지만 일본은 그냥 사원에서 식량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아니면... 영국 지금 시장에서 시민업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시장을 지었는데 시장이 돌아가지 않고 있고요. 빨리 업을 해줘야 되는데 주민카드. 아, 제대로 배를 불려보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주민을 미친듯이 늘리고 있어요 지금. 그쵸. 그 와중에 일본은 아시가루가 9개. 이게 이제 견제를 나설까요 지금? 상대방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스킨 나오고 어떻게 나오냐, 벽을 치죠. 예, 벽을, 숙소로 벽을 치고 있죠. 와, 이게 벽과 숙소로 길을 막고 있는 모습. 본진에 동그랗게 많은데 다만 문제는 위쪽에 강 라인이 있기 때문에 벽이 치는 데 있어서 약간 제한이 있지 않을까. 강에도 벽이 지어지나? 지어지나 보네요 여기. 어? 벽을 아예 막아버려서 동그랗게 말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주 숙소를 거의 도배를 해놨고. 일단 이렇게 되면 남쪽에는 주민이 잡힙니다. 세포이가, 아시가루가 좀 잘 들어왔죠. 하지만 주민을 잡지 않는, 짚고 있는, 잡았고. 아, 짚고 있던, 아, 아, 이거 주민을 늘리고자 하는 플레이인데 주민을 허무하게 잃으면 안 되죠. 저거 병력이 너무 적어요 지금. 아시가루가 안 그래도 좀 더 센데 머스키 숫자가 더 적은. 이거는 민병대로 봤던 거 아니면 주민이 마을관에 들어가야 되죠. 저 지금 유닛 싸움을 민병대 받았고요.
주민을 일을 하게 시키고 딱히 이제 주민 사냥개 업그레이드 됐고요. 일본 주민은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됐나요? 일본은 업그레이드 전체적으로 됐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다 됐네요. 1단계만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일본도 이제 경제롭게 가려면은 약간 업그레이드에 힘을 좀 실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국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주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에 모든 걸 걸어야 될 때입니다. 그쵸. 그러면서 금 700카드를 얻은 영국. 네, 정확히는 이제 이게 자원의 총 수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약간 아쉬운 게 사원이 0.8로 찍혀 있지만 하늘신을 받은 사원은 주민 한 개보다 약간 성능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목재가 0.5를 못 했는데 목재 같은 경우는 노 업그레이드 기준했을 때 그래서 0.48이면은 주민보다 더 높은 겁니다. 마시가루가 상당히 많이 와요. 일본 또 견제 오고요. 영국 장공병이 추가돼 있는데 일단은 시대업을 하면서 남는 자원으로 좀 병력을 찍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돼요. 하지만 주민 피해는 보지 않고 있고 일본이 쑥 들어와 보지만 마땅히 견제할 게 안 보입니다. 장공병 있기 때문에 빼야 되죠. 뒤에 뭐 북쪽에 이제 감시초소도 있고. 그렇죠. 지금 손해를 보기 전에 이게 영국이 또 집이 숙소를 부시기에는 애매하잖아요. 숙소를 부시면은 그쵸. 다시 지어가지고 주민을 얻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영국은 보면은 숙소가 20개가 다 찼어요 이미. 그쵸, 인구수 200이죠 지금. 네, 부셔주길 원하고 있을 겁니다. 제발 부셔줘 이거죠. 저걸 부수면은 다시 지으면은 주민이 한 명 더 추가. 네, 그렇죠. 그리고 목재도 버지니아를 받았기 때문에 100원이 안 되니까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은 초반에 일꾼을 늘리는 플레이는 이제 끝났고 45기의 일꾼까지 늘리고 그 위에 시대업 일본도 시대업 따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이 약간 유리해지죠. 일본도 사원이 17개 거의 이제 20개가 다 차는데 이제 경제 그래프로 보면은 일단 이제 일본이 앞서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경제가 이제 다시 계산된 거 보면은 일본이 1 앞서고 있네요. 2 앞서고 그쵸. 있고 거기다 이제 영국은 이제 방어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쵸. 좀 있으면 야생동물이 끊어져요. 야생동물이 끊어지면은 재분소를 짓고 딸기를 캐는 걸로도 모자라 재분소를 지어지게 되면은 끝이 옵니다. 근데 거기다 지금 아시가루 위치가 위에 있는 주민이 걸리게 되면은 잘 파고들고 있죠 지금. 일나죠. 이거 위험하죠. 반응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래 병력들은 아직 상당히 많이 잃어요. 지금 근데 이거 좀 많이 잃죠 이러면은. 최소 6기. 엄청나게 잃었어요. 주민이 많다고 해도 이렇게 잃어버리면은 경제적 차이가 나죠 이제. 그쵸. 게다가 지금 북쪽에 있는 사슴을 못 먹고요. 그러면 식량 라인이 무너지고 장궁병은 빠르게 베테랑부터 달아야 돼요. 장궁병은 근데 이게 주민이 잃은 거에 비해서 얻은 이득이 없어요. 지금 영국은 지금 손해만 봤죠. 영국은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숙소를 델리트키 눌러버리고 싶을 겁니다. 문제가 딸기 캐고 있거든요. 딸기 이게 지금 이제 일본한테서 이제 유리한 점이 나오는 게 딸기를 캐면 이제는 영국이 경제력의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게 전혀 무색해질 정도로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이제 동물을 오래 캐야 되는데. 그렇죠. 동물을 캐야 되는데 완전 실패다. 일본이 이제 이런 사원을 강점을 갖는 대신에 약간 페널티라고 할 수 있는 게 동물을 못 먹는 건데. 거기다 주민 수가 약간 제한이 걸려있어요. 주민이 100개가 안 나옵니다. 75개인가 80개가 제한이에요. 서로 이제 농원을 캔다고 하면은 이제 일본이 가진 페널티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아래쪽에서 사슴을 먹고 있는 모습. 영국은 베테랑 장공병. 거기다 이제 앵두농원이라는 카드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앵두농원이 일본은 나기나타기병 체력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아직 나기나타기병이 없는데 업그레이드 먼저 해준 모습. 영국이 지금 장궁병 중심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거 반응 늦었죠? 손해 좀 보고. 손해를 좀 봤어요. 네, 벌써 세국 정책 막았어요. 네, 일본 같으면 벌써 세국 정책에 화해 오이.
유미공사가 어마무시하게 강력하거든요. 보시면 장궁병 같은 경우 이제 초탄 속도가 좀 느려요. 조준하고 쏘는 데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약간 이제 빠지는 쪽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게 장궁병의 단점입니다. 살짝 견제하고 빠지는 모습인데 영국은 이제 좀 더 유닛 조합을 다채롭게 갖춰야 될 것 같은데 3시대거든요. 나기나타 기병 10개씩 나오면 이제 끝났죠. 이거는 나기나타 기병을 잡을 수 있는 유닛이 없습니다. 아, 나기나타 기병 나오면은 달려. 나기나타 기병 HP를 갖고 있는 나기나타 기병. 아, 이거 작전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안 됐어요. 아, 이거 장군병에 붙으면 희망이 없죠. 머스킷 네. 착감하고 돌진하는데 머스킷이 업그레이드 안 돼있고요 지금. 그쵸, 수량도 적고 베테랑도 안 달려있고. 아, 지금 유닛 조합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 그쵸, 장궁병이 초탄이 느리기 때문에 무빙을 하게 되면 점점 공격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쵸, 조준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무빙샷이 안 되는 단점. 아, 장궁병이 남은 장궁병도 다 죽고 있습니다. 경제도 떨어졌는데 병력도 이제는 차이가 나요. 아, 이거는 지금 영국이 유닛 조합이 너무 장궁병 위주여서 지금 거의 아니랬죠. 예, 일본은 거의 1대1대1의 조합이거든요 지금. 교전을 통해서 남쪽에 있는 주민이 또 잡혀요. 아, 들켰죠 지금. 상대방이 동물만 못 먹게 하면은 말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끝났죠. 아, 이제 뒤늦게 기병류가 나오긴 하는데 드래곤 기병 나기나타를 상대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미 장궁병이 없어져가지고 그쵸 가능성이 없죠. 아, 위에 또 주민도 잡히고요. 소용포도죠. 나기나타 기병만 어떻게 처리해내면 이제 소용포로 해볼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거죠. 하지만 나기나타 기병이 또 엄청나게 오는 바로 소용포가 없어지는 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기나타 기병이 지지. 아, 보시면은 워낙 이 경제력의 차이가 주민도 잡히고 하는데 이제 곡선도가 이미 일본이 워낙 더 높게 올라가는 처음부터 이제 일본의 경제력을 너무 무시하는. 이게 영국 같은 경우는 숙소를 짓고도 시장 업그레이드에 힘을 실어야지만 일본에 맞먹는 경제력이 나오는데 경제력이 너무... 경제력 점수 보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그래프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 경제력 점수. 근데 경제력 점수는 뭐 영국이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경제력 점수는 주민 숫자도 이제 포함해서 올라가는 건데 사원은 경제력 점수에 안 들어가요. 아, 사원이 안 들어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력 점수는 주민과 가지고 있는 자원 이걸 이제 두 가지를 종합해서 가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생산한 전체 자원을 보면서 이제 얼마나 그래프의 곡선도에 따라서 이제 자원을 많이 캤느냐. 아, 일본이 확실히 되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네요. 그쵸, 예. 작대기가 좀 각도가 다르죠? 작대기 각도가. 아, 군사력에서도 한방에서 이제 약간 영국이 많았는데 장궁병만 있던 군사 유닛은 인구수는 비슷했는데 문제는 유닛의 조합이. 그쵸, 영국이 이제 많이 아쉬웠죠. 거의 다 갑본의 강력한 병력이기 때문에 같은 수에서는 사실 이길 수가 없어요. 더 많은 숫자로 밀어내야 되죠. 자, 어쨌든 첫 번째 경기는 제비집 선수가 먼저 가져갔고요.